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어제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아주 대단한 곳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곳은 캠핑장입니다. 캠핑을 좀 하고 싶어서 정말 최저가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최저가로 이제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보통 우리 앨리스 분들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캠핑에 입문했습니다. 와! 근데 제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공연을 다 하고 아직 목이 다 낫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지금 현재 오늘 인천에 있는 캠핑장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텐트 용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텐트 하나랑 끓이는 버너 하나랑 그리고 망치랑 감성 램프 해가지고 4개 정도 장비를 빌려서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한 것처럼 가서 하루 이따 오려고요. 근데 뒤에 제가 이제 침대에서 덮는 이불 하나랑 그렇게 가져왔어요. 크림빵 맛있네 이거. 맛있다. 수영이 또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수영이 그렇게 가면 고생한다, 진짜 얼어 죽는다, 등유 넣고 해가지고 난로 필요하다 이러는데, 형 저는 전사의 심장으로 잘 그냥 허리가 부러져도 거기서 하루 자고 올게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공연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세준이 아직 앉을 의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배우 의자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해 준 거 있거든요. 그리고 모아서 가는 겁니다. 식탁도 없어요. 오늘 도착지까지는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일상 브이로그, 정말 리얼리티한 브이로그와 팬미팅까지 준비하니까 지금 정말 몸 건강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남는 게 영상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남기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도착해서 텐트 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죠. 운전 잘하고 잘 도착하겠습니다. 안녕.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안녕 갈매가. 어디가? 여긴 좋네요.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고 텐트 치겠습니다. 오케이. 길에. 일단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감기. 됐다. 진짜 죽겠습니다. 아니 텐트를 지금 계속 쳤는데 차에 도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다 말고 짜자잔, 부착도 돼 있지 않는 텐트. 이제 매트리스 좀 깔려고 하고 그냥 여기다가 깔고 저기 옆에서 놀고 좀 쉬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치는데 2시간 했나? 더 걸렸지. 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아이돌 맞나? 이게 자연이죠. 지금 사실 몇 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덮는 이불 다 깔고 됐다. 아 이게 차박이지. 지금이 제일 좋은데요? 아니 옆에 그 텐트 친 것보다 더 좋은데요? 이거 옆판 텐트거든요 지금? 지금 못 들어가겠어. 여기 제일 좋아. 이렇게 캠핑 준비를 웬만큼 다 했네요. 좀 이따 저녁이 되면 뭐 조명이나 이런 거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달고 라면 먹고 뭐 이렇게 하루 있다가 가는 거죠. 얼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밤 되면 너무 추우려나? 아, 밤이 되면 이제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루 얼어 죽지 않고 잘 살아가. 근데 생존은 버라이어티도 아니고 그래 평화롭습니다. 이거 거의 이쁘게 포장하면 캠핑이고 나쁘게 포장하면 뭘까요? 좀 더 꾸며서 그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고 올게요. 어 너무 이쁘다. 그래도 나름 지금 구성은 나왔네요. 그나마 승우 형이 이 텐트를 빌려줘서, 도킹 텐트인데 차에 빌려줘서 다행히 그나마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바깥에는. 사실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실패했습니다. 텐트 만들기 실패, 도킹 텐트 실패. 옆에는 또 이렇게 여기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캠핑장에 와서 다들 이렇게 캠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름답게 쉬겠습니다. 그래서 도킹 텐트는 초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컨텐츠 찍겠다고 도킹 텐트를 빌려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막 전구도 갖고 오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즐겁니? 사실 와가지고 또 팬분들에게 받은 술이도 있어요. 팬분들이 주실 술 있어서 술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갈려했는데 술이 웬 말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오자마자 맥주 먹으면서 아 여유롭게 텐트 치면 되겠지 했었는데 힘들어서 마시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슬슬 사진도 찍고 나름 괜찮습니다. 이게 캠핑의 맛 아닙니까? 좀 한숨 잤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니까 좀 날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이제 슬슬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낮에까지는 굉장히 고군분투했죠. 생각보다 자고 일어나니까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또 레고를 또 갖고 왔습니다. 두카티라는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정말 멋있어 하는 오토바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또 온라인에 완성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캠핑을 하면서 한번 완성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달 안까지 이 두카티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어떻게 만들지? 이거 죄송해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난이던데 이거? 만들어보죠? 몇 번을 세야 될 것 같은데? 심심할 때만 해야겠다, 심심할 때만. 야, 이거 찾는 것도 일이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가 돌아가면 꼭 살려고요. 삐지라도 틀어주세요. 오, 강아지 고마워. 옆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 틀고 난리 났는데 잘못 꼈네. 아, 미션부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회색 찾고 다시. 아, 너무 춥다.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32분. 조명을 달았습니다. 승우 형이 준 조명이랑 해서 달았어요. 달고 나서 지금 계속 레고 만들었거든요. 진짜 1시간 반 만에 이제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서 이거 돌아간다 이게.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지금 열심히 레고를 만들어서 지금 오토바이의 오자도 아닌 이상한 입만큼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게 1시간 반짜리입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제가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중간에 망치 꺼내고 망치로 막 이게 넣겠다고 이것도 하고 사실 몇 시인지 잘 해가 좀 졌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나가볼까요? 이제는 슬슬 사람들이 다 이제 뭘 더 먹는데 저도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밤 됐다. 밤이 됐네. 안 보실래요? 와, 이거 별이. 와, 별이 안 보이네, 별이. 지금 여기가 지금 별이 오늘 달도 안 뜨고 여기 엄청 어두워서. 와,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그 은하수처럼 별이 깔렸어요. 이거 나중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원래 여기 앞에가 바다였는데 지금은 뭐 다 없네요. 제 캠핑장. 그렇죠. 핸드폰으로 좀 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라면을 좀 먹 든가 아니면 더 레고를 만들든가. 이제 진짜 날이 춥다. 승우 형, 이제 형이 준 여친구를 사용할 때가 됐어. 승우 형, 잘 쓸게요. 물을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승우 형한테 빌려가지고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완전 이 아이템인데? 이거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살려고요. 이거면 진짜 웬만한 건 다 해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큼 지금 불이 화력이 엄청 세요. 지금 여기 바닷가인데 달밤에 라면을 먹습니다. 이게 또 캠핑의 맛 아닙니까? 불 끓어, 불 끓어. 원래 라면은 기본 두 봉이죠. 한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다 이게. 괜찮아요? 어차피 제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3분이나 시간이 굉장히 길도록 느껴지지. 한 손이 조금 느린데 BGM 깔아주세요. 이렇게 좋을 겁니다. 야, 맛있겠다. 맛이 없었을 것 같다. 진짜 지금 제가 얼만큼 이렇게 촬영 정신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아, 이거 진짜 죽인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줄인다. 살짝만 불이 나오게.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커싱. 아, 좀 나 맞춰줘라 좀. 야, 먹는 거 진짜 편하게 먹자. 응, 여기. 포커싱 제발. 아, 제발. 아, 좀 먹자. 네, 모르겠다. 포커싱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잘 먹겠습니다. 완성. 물 좀 더 부어야 돼. 너무 어두운데? 암흑속이네요. 제 잠자리를 나름 감성적 있게 짠! 오늘 잘 것입니다. 이쁘죠? 이게 지금 촬영한 자세가 되게 웃기거든요? 이러고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덩치 산만한 제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아침부터 긴 하루였어요. 촬영 아니면 이렇게 막 꾸미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나름 우리 팬분들께서 되게 열악하게 잘 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밤에는 또 이렇게 이쁘면 그래도 아 이쁜 곳에서 자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도 귀찮지만 이렇게 많이 이쁘게 꾸몄습니다. 초심자의 캠핑은 이렇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고수들은 어떤 캠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심자의 캠핑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 카메라까지 들면서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오늘 생사를 책임져준 이 롱패딩과 함께 이 아래는 제가 덮는 이불과 함께 옷도 못 갈아입어요. 이러고 자는 겁니다. 추워 얼어 죽을까봐. 차박은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진짜 하루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세진이가 차박을 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나만의 캠핑을 앨리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볍고 가볍지만 않지만 재밌는 캠핑을 친구들과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굉장히 즐거운 캠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잘 준비해야겠죠. 양치했습니다. 양치하고 세수는 했어요. 세면대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찍을 수가 없네요. 나름 이쁘게 잘 꾸몄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뭔가 그 영화 히말라야 보셨죠? 지금 한 4월 중인데 밤에는 아직도 춥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이면 여름이긴 한데 모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기가 더 안심해졌으면 좋겠네요. 아침에서 살아서 봅시다. 계속 심심하고 외로워서 계속 카메라 붙잡고 혼잣말 하는 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핸드폰 조금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지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추워 바깥에 갈매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눈을 떴는데 시각이 잃었네요. 잠깐 바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안개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데 이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바꿨어요. 새벽 2시부터 오늘까지 비가 온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텐트도 지웠어요. 진짜 어제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6시 한 30분 그냥 지금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 소리에 너무 많이 깨요. 그만 울어. 끌어 집에 가. 하고 싶어. 어제 다행히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텐트를 좀 쳐가지고 철수를 해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전 지금 이 안개 속에서 저는 텐트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차박을 혹은 캠핑을 생각하신다면 꼭 난로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난로 구입하세요. 저는 박치기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도전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너무 추워요. 새벽에도 심지어 시동도 못 틀어서 시동도 못 켜서 지금 진짜 롱패딩 이런 이불 진짜 엄청 덮고 잤어요. 캠핑을 하려면 텐트랑 이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후회합니다. 저 후회해요. 승우 형이 후회한다 했는데 너무 추워서 후회했습니다. 근데 딱 좋은 거는 있어요. 너무 개운해요. 그 어떤 것 중에서 너무 개운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딱 이렇게 일어났을 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6시인데도 진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그 어느 때보다 제일 개운하다. 두 번째, 차에서 나왔을 때 이쁜 환경을 이쁜 곳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세 번째, 갈매기가 많다. 집에 갈래요. 너무 춥다. 나머지는 서울 가서 멘트 좀 정리하고 다시 또 말하겠습니다. 오늘 세진이의 첫 캠핑 입문 캠핑 초심자 4월 달에 차박으로 캠핑하기 성공! 네, 잘 캠핑을 또 갔다 오고 뭐 어떠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캠핑은 웬만큼 준비된 상태에서 좀 하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좀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텐트와 차가 있으신 분은 차가 있으면 텐트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텐트를 가져가면 정말 고생만 하니까 텐트는 가져가지 마시고 차박을 하실 거면 정말 차에 특히 또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매트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베개, 담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이불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차박을 할 때 되게 좋았던 이제 아이템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파워탱크라고 차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탱크라는 걸 좀 구매하셔가지고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심지어 뭐 노지 캠핑장 이런 데는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파워탱크를 해서 이제 충전을 다 하시고 뭐 노트북도 사용 가능한다 하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 시동도 못 거니까 또 이제 그 매너 타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또 시동을 못 건 상태에서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추웠고 너무 좁았고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배워왔는데 캠핑 그래도 재밌습니다. 토킹 텐트 제가 써봤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초심자한테는 많이 어려웠다. 옆에 특히 최소 두 명 이상 가서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할만한데 저는 이제 승우 형한테 빌려서 썼던 건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제가 힘든 모습 또 이런 모습들을 또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나시면 캠핑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